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그런 정세를 두루 보시니까 이 시점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요, 미국 대선이 한 4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결과에 따라서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일 텐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좀 목차를 잡아볼까요, 소장님?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지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후보 모두 통상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 외교, 안보의 그 스탠스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경제나 그리고 외교정책 방향이 다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든의 정책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탄소화 정책이라든지 동맹 중시 정책, 그리고 중요 물자의 생산 거점을 주요 동맹국으로 이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교체로 된다면 다양한 경로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장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인도나 중국, 베트남 같이 해외에서 상상기지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가가치 무역 규모까지 고려하면 근 30% 정도가 차지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그 미국 판매 점유율이 10.8%로 세계 4위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직접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싸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협정 이탈이라든지 연비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보다는 또 내연기관이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아까 대미 수출 점유율 말씀해 주시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영향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쪽은 어떨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작용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반도체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까지도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협상을 통해서 깎아주든지 아니면 더 올리든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투자를 줄고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연설을 통해서 조지아지 쪽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가져오겠다. 한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아무래도 피츠버그 조지아지 쪽으로 독일과 중국 제품을 가져오겠다고 기업을 갖고 오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그 공장 이전 압력이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이제 사뭇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현재 판세를 읽었을 때 어느 쪽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전 투표율이 69%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때 젊은 층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은 3개 주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또 10월 중순까지는 12개 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47개 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투표율이 50% 이상 높아진다면 해리스가 아무래도 젊은 층 쪽의 그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현재
폴리마켓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예측 그 사이트,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돈을 내고서 배팅하는 규모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무려 10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도박사들은 현재 해리스가 50% 확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49%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신력이 큰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의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 대선의 예측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랬군요. 아무래도 주요 그 참관은 지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덫에 지금 놓인 쥐처럼, 그리고 토론회, 1차 토론회 이후도 약간 평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2차 토론 안 하겠다고 약간 버티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1억 6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성인들이 2억 3,900만 명 정도가 되지만 실제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거리도 멀기 때문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그 부동층들 같은 경우에는 경합주 7개, 93명의 그 선거인단에 걸려있는 이쪽이 중요한데 현재 부동층 한 18%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층들을 트럼프가 조사했더니 자신이 그 강점을 내세우는 이민이라든지 그리고 치안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의 자질, 거짓말을 하는지 정직한지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토론 전략 그리고 선거 전략 기시 갤럽이라는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나 그리고 논쟁거리를 동시에 터뜨려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한다든지 상대방이 이를 다 대꾸를 못했을 경우에는 토론의 자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 이미 이를 간파하고서 토론 과정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표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했고요. 이 표정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체크를 했더니 1차 TV 토론에서는 162번의 거짓말을 했는데 1분당 2번의 거짓말인가 판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또 이런 토론을 했을 경우에 해리스의 그 스타일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2차 토론보다는 이번에는 저기 아무래도 부통령 간의 토론이 더 중요한 그 테마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토론회 때나 평소에 이제 발언의 그런 수위나 그런 정확도 같은 거 봤을 때 일단은 막 지르고 보는 스타일인데 그 이번에 그 거짓말 개수 판별된 걸로 봤을 때도 이미 해리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것을 간파하고 잘 대응을 했다. 뭐 이 전략에 대한 트럼프가 방향이 그분의 스타일로 봤을 때 막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발 후퇴하는 TV 토론은 굳이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반면요, 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 이게 조금은 과장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의 그 지지율은 트럼프보다는 한 2%포인트 정도 현재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으로부터 그 대통령 후보를 바톤을 넘겨받은 때에서는 한 6% 정도 트럼프에 비해서 뒤쳐졌지만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최근에 너무 급속하게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스 위크지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그 모집 표본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렇지만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투표장에 갈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방식을 보면은 현재 그 옵트인 방식이라고 해서 고정식 전화기도 쓰지만 스마트폰
그리고 SNS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게 네. 되는데요. 그 여론조사에 답변하는 사람들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표집되어 있는 해리스의 이런 그 왜곡 현상을 지으려면 한 2.5%포인트 정도 깎아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그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러스트벨트 쪽에서는 3%포인트 정도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수문표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고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정도 앞서갔기 때문에 3%를 빼고 한 100만 표차로 근손차로 간신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숨은 그 트럼프 지지자들 표도 고심을 해보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박빙인데 이번 미국 대선 판을 흔들 변수는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그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경제나 물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이나 네. 치안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미국의 물가를 CPI를 계속 발표를 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건 데는 코로나 이후에는 물가가 그 통계 수치상으로는 누적으로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 가서 체류하는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계란 가격이라든지 세탁비라든지 집 가격 그리고 외식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가 5.5까지 올라왔었죠. 5.5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신용 그 카드 연체료 같은 경우는 무려 20% 정도 연체료를 물게 되고요. 네. 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주택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근 10%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다행히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모기지 가격도 떨어지고 신용카드 연체료도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 정도 해리스보다 더 앞섰지만 최근에는 6%포인트 정도 빠르게 줄고 있고요. 앞으로 더 빠르게 줄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계속 경제 공약을 앞으로 40일 남은 동안에 내가 더 많이 창출을 시켜주겠다. 해리스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을 좀 그 서민층을 대상으로 더 감면시켜주겠다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 경제랑 조금 더 맞닿아 있는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 달에 결국 미국이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트럼프는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단행이 됐단 말이죠.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금융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피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피벗이 단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현재 그 행정부에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해리스 후보에도 순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에게 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즉각 반응을 내비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뭐 현재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도 비난이 공화당 측이 워낙 세니까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이 귀마개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런 조언까지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장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가입했던 자산가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요. 또 노년층들도 환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선년층들이 좀 반기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까지 앞으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8월달, 9월달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해리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이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서는 해리스한테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우리 이제 산업 얘기 좀 해볼 텐데 반도체나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쪽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연관성을 또 갖는 게 바로 중국 쪽과의 연계성일 텐데요.
그양 후보가 중국을 어쨌든 좀 때리자라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을 좀 세세히 짚어보고 싶어서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중국 견제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중국 경제가 악화되는 것도 이런 그 미국의 견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반도체 이외에 오늘부터는 전기자동차, 이제 그 내년부터는 배터리, 철강, 자동차,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점유율이 13%가 넘는다면은 앞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이 과잉 생산됐던 수출 수량과 가격을 보여주는데 수량이 계속 늘어나서 이 물량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의 강도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1대1로와 대응하기 위해서 G7 국가와 공동으로 공동 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나라 참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포 동맹에도 우리의 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을 경우에 또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화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좀 더 높이지는 않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독일이나 미국을 제치고 자동차 생산 1위 강국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규제를 앞으로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반발하면은 통상법을 활용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라든지 세이프 가드를 어마어마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또 보복 전쟁을 일으키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요. 미중 패권 경쟁 당연히 확전될 거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정말 더 그렇게 강도가 세질까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은 중국이고 그리고 러우 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 져가지고 중국의 본격적인 그 패권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보고서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벤스 그 공화당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60% 관세 부과를 관철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미국의 수입 그 관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캐나다라든지 그리고 멕시코, 남미 쪽에서 수입 할당 쿼터를 이용해서 상국을 우회하는 수출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수출 물동량까지도 두 후보가 이제 꽁꽁 묶겠다는 거죠. 이제 그 중남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할당은 최소 한 9% 적용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5%까지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멕시코로 통해서 수출하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원산지 증명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트럼프가 재집권됐을 된다면 앞으로 수입 관세가 크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물동량이 갈 곳 없는 중국의 수출 물동량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존으로 이동하고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각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내년도에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중과의 관계는 어찌 보면 좀 우리가 확실하게 가닥을 잡고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쪽의 그 영향은 어떨까 이것도 당연히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가서 공장 짓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줬었어야 됐잖아요.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뭐 바이든에 이어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 공급망을 빠르게 지금 낮추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수입선을 좀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무려 21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됐을 경우에 대만이라든지 독일, 우리나라 쪽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차 이런 쪽의 투자들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전제품, 세탁기와 관련된 공장도 더 지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그 자동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한 4년간 100% 정도 대미 수출이 늘었는데요. 무려 223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10% 또 많게는 20% 정도 관세를 또 부과시키고 미국의 공장을 지어달라는 압박이 더 커지지 않을까 네.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축소시키는 내지 철폐를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조금을 받아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현지 투자를 좀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그 투자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그 단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서명하겠다. 요거는 약간 조금 잘못된 사실하고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예. 전기차 강제를 끝내겠다. 뭐 이런 예. 또 취지의 발언을 해서 어쨌든 조금 축소의 가닥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두 후보가 극명하게 좀 보이는 게 법인세 부분이잖아요. 한 명은 올리겠다 그러고 한 명은 내리겠다고 하고.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해리스는 현재 21%를 28%가 높이겠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한 28%로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경우 28%로 인상한다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5%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15에서 21%로 인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S&P 500의 기업들 같은 경우 순이익이 최대 8% 정도 더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법인세를 15% 정도 낮췄을 경우에는 S&P 500 기업의 순이익은 4%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뭐 골드만삭스의 예. 그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 변동 때마다 S&P 500의 그 순이익은 1% 남짓이지만 달러를 기준으로는 2달러 정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더 주가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선 앞두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대선 앞두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거든요. 한 가지 조언 주신다면요? 네,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변동성이 커졌을 경우에 2년 뒤를 봤을 경우에 빅스 공포지수가 25 이상일 경우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30 이상이었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2년 뒤에 100% 이상 주가 수익률을 줬다는 점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좀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경제 그리고 증시 영향까지 조용찬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